빡빡.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도들의 진행을 하고 있는 스탠스카스피니스트 브랜든 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네, 음악도들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음악도들은 월간 100석 그리고 클래식 넘버원 채널 또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옆에 보시면 또모에서 많이 보신 우리 음대생 분들입니다. 네, 우리 장윤선 그리고 신선우, 박혜빈 이렇게 함께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와, 제가 이 분들과 오늘 함께 이렇게 음악도들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오늘 혹시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알고 계신가요? 감이 오시나? 혹시 또 시스킨 나오나요? 아, 드미트리. 드미트리는 지금 러시아에 있어요. 아. 네. 아,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와. 네, 와우. 엄청난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민 씨 모셨습니다. 네. 아, 우리. 김다민 씨는 이번 학기부터 또 서울대학교 이제 교수로서 또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 또 서울대 바이올린 학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비올리스트로서 굉장히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신 또 한예종 뿐만이 아니라 연세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신 우리 비올리스트 이한나 씨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궁궐에서 나온 피아니스트 김규현 씨 오셨는데요. 또 우리 김규현 씨는 지금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과 교수님으로서 또 맹활약 중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또 서울대에서 피아노과 재학 중인 학생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학교에서 보신 적 있어요? 아, 네. 어떤 이미지인지. 네. 복도에서. 네.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저는 네. 제가 한번 학교에서 동견주회 했을 때 뵀었었는데 정말 카리스마 있으시고 그리고 너무 환하게 웃어주셔서 너무 감동. 그래서 무서웠다. 정말 존경하는 존경하는 피아니스트 분과 오늘 이렇게 함께 오늘 우리 음악도들의 주제는요, 바로 무대 중 돌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무대에 수십 번, 수백 번 오르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안보를 우리가 또 해서 할 때 악보를 가끔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깊은 한숨을 쉬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콩쿠르 준비를 막 급하게 해서 한번 소나타를 하다가 어디 부분이 유난히 되게 헷갈렸어요. 한 줄, 두 줄 정도 되게 헷갈렸는데 되게 금방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막 그냥 폭풍 연습을 하고 그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잘해서 막 괜찮다 이러고 하다가 그 부분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피아노 이제 선생님께서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되게 크게 나오시는 부분이어서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냥 너무 티나지 않게 그 콩클은 어떻게 되었나요? 붙었습니다. 오! 아무거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거나. 네. 우리 김남희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네. 그런 그 아무거나 연주를 하는 영상이 또 유튜브에 있어요. 또 자료하면 나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외국 분인데 어떠한 소품을 연주를 했는데 이제 약간 그냥 망한 이제 영상을 이제 그 클립을 누가 못되게 이제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2분짜리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 한 10년쯤 전에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깔깔깔 웃으면서 재밌다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제가 직접 그 곡을 연주를 하러 무대에 올라갔는데 네. 그 부분이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흉내를 많이 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놀린 이 제 큰 코를 완전히 다친 거죠. 네, 그래서 그 구간을 극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무대 위에서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계속 무대 올라갈 때마다 망하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연습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극복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뭐 악보에 대해서 악보 사실 이게 뭐 실내악을 할 때는 우리가 안보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실내악을 하고 있다 제가 약간 연주하다가 순간 살짝 빠져들면은 약간 허공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허공을 봤는데 이 조명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허공을 보고 딴 파트 할 때 약간 허공 보고 있다가 악보를 봤는데 악보에 까만색 점들이 막 조명 때문에 그래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대 아니 또 이제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단소녀를 연주할 때 이제 외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아니 양손과 그 아래 위를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또 그 이렇게 외우시면서 어떤 저는 뭐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까 말한 그런 잠깐 이렇게 뭐 아무거나 이거는 네, 실수라고 돌발 상황에 치지 않고요. 제가 한 돌발 상황 중에 그러니까 안보랑 관련된 거 제일 컸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클라이번 콩쿨에서 세마이파이널인데 2009년이었나? 여름 씨가 2등했을 때 그때 뭔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람회 그림을 치다가 마켓플레이스라는 곡인데 그게 통째로 날라갔어요. 앞에 그리고 좀 치다가 두 줄 정도 한 다음에 뒤에 코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별이 진짜로 정말 별이 보이면서 지금 듣기만 해도 막 그래서 실제로 그날 이제 호스트 패밀리도 제가 이제 불쌍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왔는데 그래갖고 멕시칸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인생 엔칠라다라고 정말 야 이런 경험까지 있는데 잠깐 뭐 지금 연주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 굉장히 떨리고 이렇게 공포증이 있지 않나요? 안 나요? 엔터티 네. 이렇게 까먹으셔가지고 뭐 에피소드 없나요? 근데 이제 까먹을 때는 이제 머리만 까먹고 손이 가는 거라서 좀 그냥 이상한 걸 치지만 사실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내 몸은 치고 있지만 귀는 듣지 않고 있는 거야. 네, 그냥 까먹는 순간 모든 감각이 다 그냥 없어지는 거. 그냥. 근데 손은 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상한 걸 치고 이제 아, 치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군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몸은 반응하는데 뇌는 멈춰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거 머슬 메모리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육이 기억을 해가지고 아무리 당황해도 손은 가는. 그렇죠. 네. 우리 근데 이렇게 핸드폰 벨소리 때문에 또 굉장히 난처한 적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별 안서. 많죠. 많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연주자들은. 그게 의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들려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저희끼리는 약간 웃지만 미소 짓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들리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연주하는 것 같아요. 영향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집중해야 되니까. 네. 또 우리 음대생 친구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클리라고 하죠. 그런 연주 수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전화 벨소리 때문에 그런 적 있는 친구. 저는 아직 없는 것
아, 오세요? 근데 가끔 네. 코모는 사람 코모는 뱃소리가 난대요. 네. 그럼 부담이 덜하기는 하겠더라고요. 아, 코모는 소리. 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제 자는 친구 때문에 긴장이 좀 풀렸다. 묘한 경우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아이패드를 많이 써요. 저도 아까 올 때 이제 공연할 때 아이패드를 쓰는데 제가 그거를 와이파이를 안 꺼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타임이 계속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연할 텐데 계속 한국에서 친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떠가지고 제가 계속 공연 중에 근데 그 중에 다섯 번을 걸더라고요. 큰 저도 무대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아이패드를 보는 친구도 있다면 꼭 와이파이 꺼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혜빈 씨는 또 이렇게 연주하다가 어떤 에피소드 없었나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실기시험 때 특별히 손에 땀이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콩쿨에서도 땀 때문에 건반이 막 회색이 되고 막 네? 그 땀이 그 손때 플러스 땀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점점 덜어지더라고, 건반이. 땀 때문에 때가 나와서 회색이 돼요? 네, 잠깐 스탑하고 닦고 했다.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들이 생기면 사실 이게 무대에서 이제 공포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포증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무대에서 공포증이 있나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 지금 내 음악이 너무 지루한가? 이걸 어떻게 하지? 뭐 더 빨리 해야 되나? 그래서 칼도 조금 하고 저녁 메뉴는 뭘까? 아 이거